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그 발달장애 아동, 자폐 아동의 감각 추구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감각 추구에 대한 이해가 어찌 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 발달장애 아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관건적인 문제인데, 이 너무나 잘못된 이해가 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치료가 되면서 호전되는 과정을 악화라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문제시대하는 행동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지금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발달장애 아동의 감각추구는 언제 어떻게 소거될 것인가? 이제 감각추구하면 목적을 소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소거. 근데 이 감각 추구 중에서도 실제로는 소거가 빨리 되는 소거 감각 추구가 있고요. 굉장히 느리게 되는 게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느리게 돼야 정상적인 그런 소거도 있어요. 심지어는 굉장히 장기간 가는, 굉장히 평생 가는 감각적인 그 추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재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없애야 된다라는, 마치 무슨 뭐 지우개로 지워버리듯이 소거해야 된다는 이런 대상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걸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언제 어떻게 소거될 것인가. 그러니까 소거되는 방식이 감각 추구마다 다 다르다. 이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어떤 감각 추구는 빨리 없어지는 게 좋고, 어떤 감각 추구는 느리게 없어지는 게 되게 당연하다. 이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를 부제로서 이렇게 달았는데 결론이기도 해요. 부정적인 감각 추구와 긍정적인 감각 추구를 구별해서 보고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각 추구도 보면 되게 부정적인 감각 추구가 있고,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또그 긍정적인 감각 추구가 있는데, 이걸 좀 구별해서 봐야지 사라지는 장면, 그 과정들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감각 추구를 없애기 위해서 자폐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참그이 목적과 이 치료 과정들을 갖다 착각하고 있는데, 감각 추구를 없애는 걸 중심으로 해서 자폐가 치료가 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누누이 반복하지만 감각 추구를 갖다 없애는 방법, 굉장히 강압적으로 혼을 내거나 자극을 줘버리면 없애길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소거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조건이 바뀌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각 추구는 없애는 게 자폐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폐를 치료한다는 거는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사회성 발달을 시키는 거라서, 사라지는 감각 추구는 이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도움이 해가 되는, 방해가 되는 감각 추구는 빨리 사라지는 게 유리한 거고, 사회성 발달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 감각 추구는 되게 완만하게 진행이 돼도 큰 무리가 없는 겁니다. 즉, 감각 추구를 없애는 게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것이고, 사회성 발달시키는 목표고, 이 사회성이 발달되는 과정에서 감각 추구가 사라지는 양성과 패턴이 감각 추구에 따라 되게 법칙적으로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고 관찰하시기를 권유하는 거예요, 여기 자리는. 그래서 그걸 구별시켜 드리는 강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제를 달았어요. 감각 추구, 긍정적인 면도 함께 봐야 된다. 지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사회성 발달에 심각한 방해가 되는 부정적 감각 추구를 제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회성 발달 갖다가 방해하지는 않는 감각 추구는요,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요. 그러니까 감각 추구에는 꼭 항상 이중적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감각 추구와 부정적 감각 추구예요. 근데 이런 긍정적인 감각 추구는 일부는 재능으로도 사용됩니다. 재능. 그러니까 시각 추구를 갖다 한다는 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시각적 처리 능력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화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디자이너가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리하고, 그 다음에 시각적인 패턴을 갖다 인식하는 수학자가 되기도 굉장히 좋아요. 청각적으로 민감성이 있어서 절대음감을 갖는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것도 재능이라, 이래서 음악가적으로 성공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각 추구의 한쪽 측면으로서는 아주 천부적인 재능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이 일반 아동들이 갖지 못하는 이 천부적 재능들이 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재능 부분은 살려야 되는 거고 실제 살려집니다. 소거되지가 않아요. 그건 유지가 돼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각 추구가 소거되고 제거가 돼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회화 과정에서. 그래서 이 감각 추구가 긍정적인 감각 추구인지 부정적 감각 추구인지 구별해서 다루어야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모든 감각 추구를 갖다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혐오적으로 이해를 해요. 애가 그래서 긍정적인 감각 추구가 나타나도 이게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 듯이 막 부모들이 난리를 지기는데 이거는 이 ABA적인 그 컨텐츠가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정상 아동을 있다고 생각하고 정상 아동이 아니 하지 않는 행동 방식이 나오면 이게 다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상 아동이 있다고 생각하고 표준화된 인간이 있고 이 표준화된 인간 내에서 보여지지 않는 행동이 나오면 다 이상 행동이고 그것은 병적인 감각 추구라고 여기서 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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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폐 아동들이 사회화를 고치는 거지 사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인간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설명해서 이 ABA적 사고방식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 아이들 갖다가 이 혐오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학적 다양성에서 접근하면 장애를 조정하는 것이 인간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특이성을 갖고 있고 청각적으로 특이성을 갖고 있고 촉각 쪽에서도 어떤 특이성을 갖고 있는 건이 아이들의 캐릭터고 어떤 면에서 이 아이들의 장점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장점을 소거해서 평균적인 로봇 같은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친구들이 사회화에 방해가 되는 감각이 제거되는 것들을 원하는 거고, 감각이 제거가 돼서 우리와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면서 살수 있다면 그런 감각적인 내용들도 장점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모든 감각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인데요. 심지어는 절대 수정돼야 될 감각 추구 안에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절대 부정과 절대 긍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는 재정립시키고 긍정적인 요소는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시각 추구가 가진 두 가지 의미 갖다 제가 간단히 언급해 보면 이게 사물 탐색을 하는 인지 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 시각 추구가 많은 아이일수록 제가 치료를 해보면 지능 발달이 되게 좋고 치료가 잘 되면 학습 습득력이 되게 좋아요. 책을 스캔해 버리면서 읽으면서 문자 해독력이나 문자 이해력이 굉장히 좋아서 나중에 의학 공부나 법조인공이 되거나 법률가가 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과해져서 아이가 사람을 보지 않고 이런 사람만 보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을 안 보고 사물만 보면서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발달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 추구가 심하다라는 건 결국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재능이 있다라는 것과 사회성을 발달을 시키를 갖다 저해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강 추구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강을 갖다 계속 추구한다는 것은 입을 통해서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언어 능력이 형성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부정적 측면이 있는가 반면에 구강 추구를 갖다 계속한다는 건 입의 감각을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적극적인 감각 재활치료 방식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감각조차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감각 추구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아이가 감각을 추구할 때 이것이 어느 정도 긍정성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부정성을 갖고 있는지 항상 양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할때 여러분의 아이들에 대해서 감각 추구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감각 추구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인데 긍정적인 면은 타가놓은 감각 능력이 약간 과민한 정도만 된다면 이거는 재능화되는 감각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각적인 영역도 그렇고요. 재능이 됩니다. 저는 이거 시각적인 능력이 있을 때 책을 갖다 스캔해서 보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애들. 그냥 통으로 글자를 외워버리는 애들이 많아요. 이거 엄청난 정보 습득력이에요. 책 이렇게 두꺼운 거 갖다 한 2시간 정도면 스캔해서 읽어버리면서 머릿속에 통으로 암기하는 애들도 많아요. 정도 차이지만 이런 아이들이 시각 추구하는 애들이 이런 능력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한 탤런트 재능이에요, 이런 거. 청각적으로도 세심한 능력이 있어요.
소리에 대해서 구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작곡가로 크는 친구도 있고 음악적으로 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또 뭔가 발달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강력하게 어떤 것에 몰입한다라는 것들이 그거 이외에는 절대 거부하는 이 사회성 장애로 될 때 문제가 되지만 이 사회성을 타협할 수 있는 정도까지 사회성이 발달하면 뭔가 강하게 몰입하게 되면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생산성 있는 걸 하게 돼요. 고도 집중력을 생기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에 고도 집중력을 가지고 파고드는 능력이 있어서 굉장히 해당 영역에서 특출나고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몰입 능력이. 이렇고 기계적이고 기계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들은 이 아이들의 사고력에서 아주 논리적인 그 사고력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커요. 이래서 이런 그 자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감각 처리에서 특성은 저는 탤런트라고 생각을 해요. 탤런트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탤런트는 재능은 절대로 소거가 잘 안 돼요. 예. 급격하게 소거 안 됩니다. 소거돼서도 안 되지. 자기의 재능인데 이 친구들의 재능 있는 기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완만하게 없어집니다. 완만하게 없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눈맞춤이 만들어지면서 심각하게 사물만 보는 건 없어지는데 눈맞춤을 해도 시각축은 남아요. 시각축은 이렇게. 예? 시각축은 오래 남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물을 갖다 이렇게 자꾸 보면서 시각축을 하면서 사물을 탐색하는 시각축의 한쪽 측면에서 사물을 탐색하는 능력들은 남아요. 소리를 갖다 세밀하게 구별하면서 그것에 민감한 반응들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길게 가요. 예. 이 안에서 실은 재능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이건 절대 빠르게 소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이 친구들의 재능적인 영역이 이렇게 과민한 감각 능력으로서 표현되는 영역은 재능이 있는 영역이고 그것은 오래가고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심심할 때도 나타나요. 감각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되게 복잡할 때도 되게 편안한 감각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제가 심심할 때도 하고요. 굉장히 기분 좋을 때도 하고요. 아주 궁금할 때도 하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깊게 빠져들지만 않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나타나도 절코 악화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자구적인 자기 자극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자체로 사회성 발달이 심각하게 방해가 되는 현상들이 있죠. 예를 들면 심각한 구강 추구나 구강 거부, 촉각 추구나 촉각 거부, 이런 거는 촉각 거부는 특히나 사람하고의 접촉 자체를 갖다 방해해버리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갖다가나 사회성 발달을 시킬 때 심각하게 장애가 된다, 저해가 되죠. 이 전정감각 추구나 전정감각 거부는 어지러워서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추구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계속 높은 데 올라간다든지 방방방방 떠가고 정신없게 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죠. 통각 및 압박감에 추구하는 거, 이게 뭔가 눌리는 것들을 좋아해갖고 하는 것들. 이런 감각 추구 현상들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감각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재능 영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자폐적으로 감각들이 형성이 돼 나가면서 처리해서 장애가 생기면서 감각 처리의 프로세스가 완전히 뒤엉커버리면서 생긴 거예요. 이거는 치료하면서 애가 자폐가 치료될 때 굉장히 빠르게 조정이 됩니다. 빠르게 소거가 돼요. 아이가 제가 그러면 면역 치료에서 눈맞춤이 올라올 때쯤 되면 구강 추구가 수수수 줄기 시작하고 촉각 추구가 수수수 줄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줄어요. 눈맞춤이 정상적으로 되는 이 감각적인 정상화 과정에 저런 부정적 감각은 굉장히 빠르게 소거가 됩니다. 이 뭐가 빠르게 소거되지 않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지만 빠르게 소거되지만 잔조는 돼 있어요. 잔조는. 예. 이 구강 추구도 그렇고 촉각 추구도 그렇고. 자, 이 두 가지는 구별해 봐야 됩니다. 구별해 봐야 돼서 빠르게 소거되는 것과 완만하게 소거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각 추구 아니면 청각적인 민감성 반응 이런 것들은 아, 이 친구들의 탤런트의 반영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 아, 아이가 좋아져도 사람하고 눈맞춤하고 눈맞춤하면서 사회성이 발달시키고 있으면 이러한 완만한 감각 추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악화되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친구들의 재능이 표현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거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감각 추구에는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갖다 이해해 보시면
이게 이 기능에 따라서 소거가 되는 게 있고 재현이 되는 게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감각 중에 첫 번째 사물탐색으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이 혀로서 애들이 물건을 핥아요. 예, 구강추구가 심한 애들. 물건 탐색하는 거예요. 물건을 갖다 보면 입에다 집어넣는다고요.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봐서 물건을 이해해야 될것 같다. 입에 집어넣어서 사물을 탐색합니다. 예? 시각추구도 사물 탐색 능력이 있어요. 물건을 갖다 옆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본다든지 물건을 갖다 키보드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각을 세워서 보는 거는 그 사물을 갖다 시각추구로 하는 방식을 통해서 탐색하는 겁니다. 탐색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예? 예, 이런 그 이거 뒤로 넘어왔네. 자, 이런 감각추구의 기능은 사물 탐색 방법이 있는데 이런 긍정 방식이 있죠. 입으로 탐색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 방식과 긍정 방식, 시각추구 정은 긍정적 방식이에요. 이런 게 공존돼 있는데 부정적 방식은 되게 빠르게 소거가 되고요. 긍정적 방식은 굉장히 오래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 정서의 고조나 불안정의 표현이 안정화 과정을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가 손톱으로 뜯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막 긴장하면 손톱을 물어뜯죠. 심심하면 손톱 물어뜯죠. 자, 손톱 물어뜯는 거 일반 아동이 정상적 아동이 손톱 물어뜯는 거 뭐예요? 그냥 감각 추구의 일종이에요, 이거. 응? 이거 우리 이렇게 놓고 물론 없는 게 좋지만 이게 심각하게 막 우리가 혐오스러운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애가 손톱 물어뜯고 있으면 아, 또 긴장했나 보다. 애가 짜증났나 보다. 심심한가 보다 하면서 손톱 물어뜯는 행위를 통해서 그 아이의 감정 정서를 이해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아동들이, 발달장애 아동들이 감각 추구를 할 때도 동일한 게 있는 거예요. 네? 아이가 팔짝팔짝팔짝 뛴다? 기분이 좋을 때 뜁니다. 애가 화가 나도 뜁니다. 애가 머리를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기분 좋을 때 두드리는데 주로 화가 나거나 짜증날 때 두드리죠. 자, 이렇게 자기의 감정 정서를 갖다 반영한 행위로 감각 추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오래 갑니다. 이것도 오래 가요. 이거는 습관이에요. 제가 아까 이제 재능은 취미생활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감각, 부정적 감각 추구가 감정 정서 표현의 도구로 쓰인다고요. 오래된 습관이에요. 오래된 습관. 습관이 빠르게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즉, 이 친구들은 자폐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머리를 때리는 걸 통해서 신경질과 짜증을 표현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 이런 표현 방식이 오랫동안 사용됐으면 습관으로 남는 거예요. 긍정적인 방식으로 아 짜증나라는 말을 한다든지 아우 신경질나 그러면서 인상을 쓴다든지 하는 사회적으로 합당한 방식의 감정 처리 방식을 익숙해지기 전까지 이 친구들은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습관이 나오는 거다. 습관이 변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다. 오래된 거다. 그래서 아이가 일시적으로 감각 추구가 나오면 이게 감정 정서의 표현인지를 갖다 이해하셔야 되고 감정 정서의 표현이라면 아 얘가 왜 기분이 안 좋을까 왜 불안해할까 왜 짜증났을까를 이해해 달라는 사인으로 리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불안정한 감각 기관의 재조정. 이죠? 아까 이제 구강 감각 추구할 때 되면 이게 구강의 감각을 활성화시키려는 시도죠. 애가 방방 뛰는 거는 전정 감각을 재조정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정한 감각을 재조정하려는 치료적 효능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아까 얘기했듯이 금방 없어질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사물 탐색 방법 중에 부정 방법이라든지 불안정한 감각 기관의 재조정 과정으로서 나타나는 거는 빨리 소화가 되고 사물 탐색 방법 중에 긍정적인 방식이나 이 감정 정서의 고조를 갖다 표현해 나가는 방식에서는 이것도 오래 갑니다. 네. 자, 그래서 감각 추구가 사라지는 방법은 비정상적인 감각 추구는 재정립되면서 빠르게 안정화되고요. 감각적인 과민성 영역은 천부적 재능으로 지속적으로 재조정됩니다. 이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취미생활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이 아이들 재능이에요, 재능. 응? 그다음 감정 정서의 표현 방식은 감각 추구는 사회와 지능 과정에 반비례해서 대체됩니다. 이거 아까 좀 아까 얘기했듯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예? 습관적인 감각 추구도 되게 오래 정도 표현이 되다가 완전히 사회화가 되면서 대체됩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요게 오늘 얘기해주고 싶은 전달 내용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핵심. 아, 빠르게 없어지는 감각 추구도 있고 상당히 지속되는 감각 추구도 있고 사회화가 지속되면서 예? 점점 대체되는 감각 추구도 있다는 거예요. 즉, 부정적 감각 추구가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습관적인 감각 추구가 있다.
그다음에 취미생활 같이 재능이 보여지는 감각추구도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자폐 호전 중 감각추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때 있어요. 호전이 되면서 엄마 구강추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구강추구가 생겨요. 애가 팔짝팔짝 뛰는 게 없이 안정된데 갑자기 다시 팔짝팔짝 뛰어요. 애가 다시 머리를 두드겨요. 이렇게 감각추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막 난리가 난 듯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악화되고 있어요. 심각해지고 있어요. 우리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감각추구의 패턴과 양상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분석해 보면 그 안에 실제로 악화되고 있는 자폐가 치료되다 악화되고 있는 사인도 있고요. 아니면 감정정서적 표현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대략 보니까 네 가지 정도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일시적으로 증가, 감각추구가 증가할 때 어떤 건지 봐야 되는데요. 이첫 번째 1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구적인 자기자극 현상, 즉 부정적인 감각추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되면 이건 악화 현상이에요. 예? 이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눈맞춤을 하던 게 눈맞춤이 약화되면서 시각추구가 되는 거예요. 시각추구만 나면 괜찮아요. 눈맞춤이 막 증가하고 있는데 시각추구가 되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애가 눈맞춤도 사라지면서 시각추구가 몰입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부정적인 감각추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악화 표현이에요. 예? 이거는 뇌 면역 활동의 이상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에 거의 대부분은 음식물 알러지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어서 알러지 반응이 일으키고 그것이 브레인에서 혼돈을 만드는 거예요. 염증을 유발하면서는 식품과 약물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호전 중에 일시적으로 부정적 감각 추구가 증가되면 어떤 음식인지 어떤 그러니까 약물에 의해서 유발되는지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잘 모르시면 전 저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걸 찾아내서 아이의 치료를 방해하는 그런 음식들을 제거해냅니다. 그런 약물을 제거하죠. 자, 두 번째로는 감정 정서적 불안정의 표출 현상인 경우가 많아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애가 막 갑자기 짜증내면서 두들기는 게 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이때는 심리적 불안정한 환경과 사건이 있었다는 거 의미예요. 애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왜 짜증냈을까를 갖다 이해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심리적 안정에 자연 소멸되니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애가 막 이런 습관적 감각 추구가 다시 보이는 것들은 이런 지금 아이가 환경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엄마가 문제 해결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거는 해결해 주면 금방 괜찮아지죠. 그다음 신체 탐색 현상이 증가할 때 있어요. 이건 감각 재조정 과정에서 자연 발생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탐색이 왜 재조정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기가 이게 가장 흔한 게 이거 이제 구강 감각이에요. 이걸 애가 무발화 자폐 애들이 이렇게 침만 흘리거나 입을 갖다 못 움직이고 있다가 갑자기 구강추구가 증가할 때 있어요. 예. 구강추구가 증가하고 막 입으로 막 소리를 낸다든지 쩍쩍거린다든지 입 갖고 놀아요. 이렇게 하고 입 갖고 노는 애들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 신체를 갖다 인식하는 활동이에요. 자기 신체 인식을 갖다. 그러면서 혀의 움직임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혀의 움직임을 늘리기 시작해요. 애기가 뭐 이렇게 자기 성기를 갖다 만진다든지 이런 것도 다 자기 신체 탐색의 일종이에요. 아이가 다시 자기의 촉감을 갖다 되게 추구를 갖다 한 것들이 증가하는 것도 자기 바디에 대한 인식 과정이 증가하는 과정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건 자아 인식의 과정으로서 신체 탐색이 증가할 때에는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보면 뭐냐면 눈맞춤이 증가한다든지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감각 추구가 나타나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 아이가 자신 자기의 감각을 능동적으로 재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4번은 사물의 탐색 과정의 증가, 호기심과 탐색 욕구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애교가 좋아지면서 있잖아요. 사물을 갖다 다양하게 보기 시작해요. 사물을 다양하게 보기 시작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자동차를 갖다가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바퀴만 돌리고 놀아요. 이렇게 바퀴. 자동차라면. 이거 아주 부정적 감각 현상인데 애가 이제 사물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면 바퀴를 돌리는 대신에 있잖아요. 사물을 갖다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이건 악화된 게 아니에요. 아이가 사물을 갖다 시각적으로 탐색을 갖다 하면서 이 사물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탐색 욕구로 갖다 전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특히나 시각 추구는 많아요. 시각 추구는.
이 시각 추구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서 굉장히 뿌리 깊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감각이 소구가 되더라도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애들한테 시각적인 그런 추구는 천부적인 재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건 길게 갑니다. 그래서 탐색 과정이 오히려 더 느는 경향도 있어요. 이건 부정적 영향이 아닙니다. 자, 자폐를 치료, 스펙트럼 장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애가 눈맞춤도 증가하고 허명도 증가하고 상호작용도 증가하는데 감각 추구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면 1번이 제일 중요해요. 1번. 부정적 감각이 추구가 들으면서 이 사회화 자체도 다운이 톤 다운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감각 추구의 증가 현상이에요. 2, 3, 4번은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것의 해결 방법은 앞에서 지적했던 대로 돼요. 3번, 4번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고 그 탐색을 오히려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2번은 아예 심리적 안정을 갖다 유도해 주면 되겠죠. 자, 오늘 감각 추구의 종류를 갖다가 크게 부정적인 감각 추구와 긍정적인 감각 추구 또 습관화된 감각 추구들을 갖다 이해하도록 분류를 해봤고요. 각각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소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치료 과정에 아이가 좋아지고 호전되는 과정에 감각 추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이게 악화되는 듯이 절대로 호들갑 떨지 마시고요. 어떤 특성이 있는 건지 어떤 현상인지 분류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모두 건강해지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